어이 뭐야 이게? 뭐 이상한 거 부르는 거 아니야? 전수인형. 여러분들의 그토록 또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. 코더님 마라탕 해주세요. 코더님 탕후루 해주세요. 그래서 오늘은 마라탕과 탕후루를 하는 요리요리 요리록. 자 여러분들,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라탕과 탕후루를 만들어 먹을 건데 오늘은 조건이 있습니다. 마라탕을 저번 주에 이제 시연이가 사 먹었었잖아요. 그렇죠. 혼자 사 먹었는데 한 25,000원 정도 나왔거든요. 혼자 먹은 거 맞아? 아니, 진짜 말도 안 되는데? 아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니까 딱 보니까 25,000원이더라고요. 아, 근데 이게 국룰이긴 해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마라탕 만드는데 40,000원. 네, 고금액으로 만들고 탕후루는 어차피 저희 한 꼬치 사 먹으면은 다섯 명이 한 20,000원 하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한 20,000원 정도로 만들어 보는 걸로. 어, 좋습니다. 어,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바로 장을 보러 가시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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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좋아. 어, 알배기. 어, 알배기. 마라탕에 알배기 넣거든요. 네. 마라탕에 야채 뭐 넣어야 돼? 알배기 넣고요. 그리고 청경채, 감자랑 연근 같은 것도 넣습니다. 와, 감자와 연근? 감자 그래?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. 네. 와, 그래? 자 일단 여러분들 저희 탕후루 재료를 먼저 삽시다. 아, 아 좋습니다. 네. 딸기 이게 좋은데? 아, 이게 괜찮아 보인다. 아 야 이쁘다 이쁘다. 야 야 이것도 만 원이다 야. 타임머스켓. 오케이 그걸로. 네. 이게 제일 실하더라고요. 그건 엄청 싸네. 두 팩에 4,800원이네. 블루베리 탕후루도 있거든 사실. 맞아요. 블루베리가 또 눈 건강에 되게 좋거든요. 아 하세요. 자꾸 그게 넣어. 밥 정도식으로 말하면 제가 무슨 말합니까 거기서. 설탕에 감싸서 먹는 거라 건강이랑은 별 상관 없긴 해. 자 그럼 탕후루는 끝났고 이제 마라탕 재료를 구매하시죠. 아 맞습니다. 그 물엿 있나요 혹시? 네. 물엿에 들어가면 설탕 굳는데 더 도움 된다고 해서. 바로 소리하지 마. 자 버섯도 사야죠. 오케이. 자 한 봉에 800원, 두 봉에 1,500원. 아 너 돈이 많아 요즘? 어 이거 어? 근데 뭐 무슨 기준이지? 잠깐만 둘이 똑같은 거 같은데? 두 개 사면 1,600원인데 100원 깎아주는 거잖아 이 바보야. 아니 근데 대학교 안 간 지 내지 말랬지. 참 안 봐봤지. 유튜브 잘하잖아. 지금 마라탕에만 얼마 쓴 거죠? 11,700원? 오~, 오 저렴하다 저렴해. 밖에서 돈 주고 왜 먹어? 1인분에 25,000원 주고 왜 먹어? 그러니까요 사기야 사기. 일단 들어와서 고기 담읍시다. 사장님 저희 그 마라탕 고기 사이에요. 소고기요? 네네. 한우 있고 수입이요. 수입이요. 아껴야지 다 같이. 네. 여러분들 저희의 살림이 나아질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제발요. 오, 야, 되게 크다 고기. 세현이 형 시원해. 한우랑 말아봐. 한우 진짜 맛있게 맛있게 먹어. 맞아요 우리 한우랑 하자. 한우 한번 사준다 했거든요 저희가. 그치. 자 얘들아 고기 진짜 싼데? 15,000원 정도에 한우 이 정도야. 어? 으! 왜? 지리지. 뭐야? 오! 꿈인가? 이게, 이게 진짜인 거야? 정말? 어. 마블링 봐. 마라탕 탕후루 왜 사먹냐? 와, 우리가 소고기를 먹는 날도 오네. 와. 총 52,800원 나왔네요. 처음에 목표한 대로 거의 비슷하게 샀다고 보면 됩니다. 아, 그쵸. 네. 네. 그럼 과연 사먹는 것과 진짜 만들어 먹은 것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날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. 자, 소정 셰프 뭐 하나요? 저는 과일을 씻고 오겠습니다. 목은 뭐 하죠? 저는 설탕하고 물의 비율을 맞춰 놓겠습니다. 오, 자, 유 셰프. 저는 국물을 만들게요. 오, 국 셰프. 감자를 처리하도록 하죠. 오, 야, 손발이 아주 잘 맞아. 이게 팀워크죠. 국물을 지금부터 만들겠습니다. 제가 유튜브에서 야무지게 보고 왔거든요. 국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, 시현이가 요즘 요리할 때 많이 예민해요. 내 일이야 이건. 자 감자를 잘 아, 깎아줄게요. 이렇게 하면 깎이거든요. 감자가 뭐, 여기다 대고 해. 여기다 사방팔방 다 튀긴다. 어 이거 내 일이야. 아니 세현이는 이제 설탕을 끓이나요? 네 이제 끓여야죠. 이대로 계속 녹이면 되나요? 네 이제 저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보통 저으면은 이제 알갱이가 생겨가지고 잘 안 된다고 해서 젓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녹이다가 물을 가장자리 쪽으로 부어가지고 서서히 녹일 겁니다. 오 시현이는 이제 소스를 넣나요? 그러합니다. 와 야 깃깔 난다. 와 오 어 뭐야 끓습니다. 색깔이 벌써 갈색으로 바뀌었는데. 오 불이 아, 너무 센 거 아니야? 이러면서 녹을 겁니다. 아무튼 감자를 최대한 얇게 썰어볼게요. 오 이제 두 손으로 해요. 아 그럼요 제가 배워왔거든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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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감해!
아, 그 와중에 다시다를? 다시다 나쁜 게 아니에요. 맛있어요. 중국엔 다시다가 없을 건데. 서민 음식이라서 이렇게 많이 안 넣어요. 소금이나 넣지 다시다를 누가 넣습니까? 그 중국 현지에서. 어, 뭐죠? 마늘? 오. 마늘? 서민이 마늘? 서민이 그집입니까? 서민이지? 자, 이제 꼬지를 꽂아봅시다. 탕후루에. 뭐가 그렇게 꼬지를 재미없게 꽂나? 그럼 어떻게 꽂죠? 던져가지고. 오오오오! 할 수 있어. 그냥 감자 넣어. 꽂아야지. 이렇게 재밌게 꽂아야지. 우와. 오, 예쁜데. 샤인머스키 알갱이 엄청 크게 했어. 사실 그거 만들고 싶었거든요. 뭘 만들죠? 사람 탕후루. 얘가 이제 팔이 되는 거죠. 저주 인형 같은데? 저주 인형. 잠깐만, 조금씩 섬뜩해지냐 왜? 어, 뭐야 이게? 뭐 이상한 거 부르는 거 아니야? 저주 인형. 오, 탕후루들이 예쁜데요? 블루베리 탕후루, 딸기 탕후루, 샤인머스켓 탕후루. 요건 또 믹스죠? 그럼요. 아, 또 믹스가 또 요즘 인기 많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아, 그쵸. 믹스가 또 예쁘거든요. 사람 탕후루 어떡해. 너무 기분 나쁜데요, 이거? 윌리한테 왜 그래? 윌리? 이름도 정해졌어? 윌리 팔아 좀 먹어버리기? 너 이제 왼팔 아프다. 혹시야 어떻게 이거 지금 굳었잖아. 설탕 다 버려야 돼 이러면. 그러니까.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. 한 번 더 하겠습니다. 실패는 그냥 실패야. 자, 새로 제작합니다. 약불로 해서 건들지 않기. 이제 기다려. 아, 뭐 자꾸 주워 먹어. 남은 거야. 남은 거 먹어도 돼. 이거. 안 돼. 아, 네 개 남았는데 뭐 이거 누구 어떻게 만들어야 돼? 아, 다 꽂았구만. 지금 뭐 완성된 거 안 보여요, 지금? 여기 안 돼. 다 꽂아야 돼. 아, 뭐 하는 거야, 지금? 어? 딸기 네 개 너무 많아 보이지 않아요? 안 돼. 네 개는 지켜야 돼. 어! 안 돼. 네 개 해야 돼. 됐어, 됐어. 어, 됐나요? 오, 단단해. 어. 오! 오! 자, 두 번째 시도. 자, 가자. 탕후루부터 만들어. 빨리 만들자, 빨리 만들자. 블루베리가 절대 안 되는데? 제가 이거 타닥타닥 한번 틀어주고. 아유, 잠깐만. 아유, 빨리. 옮겨, 옮겨. 빨리 옮겨. 첫 번째부터. 뜨거, 뜨거. 첫 번째부터 망했어. 내가 이거 딱 봤거든? 중국 틱톡에서. 오! 오, 됐다, 됐다, 됐다! 오, 실타래 탕후루 완성! 탕후루 3개 만드는데 지금 시간을 얼마나 쓰고 있는 그러니까. 거야? 한 시간에 탕후루 3개 사먹는 게 낫겠다, 이거. 아, 야, 탕후루는 사먹자. 아, 야, 딸기 왜 그래? 얼음이 다 들러붙었네. 아! 야, 전자레인지로 해보자. 이건 잘못됐다. 전자레인지로 해야 돼. 이거 설탕 컨트롤 너무 어렵다, 가스. 아. 오, 야, 끓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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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끓는다. 오, 건축해졌어. 오, 야, 잘 될 것 같은데? 잘 되나요? 돼야 되는데. 제발. 오, 더, 좀만 더. 오? 와, 드디어 마라탕 시작하는구만. 진짜. 아니, 근데 이거 개많은데? 왜 다 넣어, 이거? 우와, 숙주까지, 우와. 와, 때깔 보세요, 한우. 와, 한우를 또 먹는 날이 오네요. 지현이, 형들이 한우 사줬다. 아, 좋습니다. 오늘 특별히 우리만 먹을 수 있는 거야, 이거. 그럼, 와.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먹는 거라고. 와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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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다른 걸 정리하고 있을까요, 저희? 좋습니다. 치우고 있죠? 와. 자, 드디어 4시간에 걸친 점심에 시작해서 저녁을 먹어요. 요리가 끝났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마라탕을 먹고 탕후루를 먹어봅시다. 후식으로. 아, 네. 야, 이게 또 한우가 들어간 마라탕이라. 야, 이게 사 먹는 거랑 이 건더기가 끈이 다르거든. 와. 와, 저 고기 몰빵한 거 아니야? 아,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야, 그거 내 거다. 맛있겠다. 고기 한번 기깔나게 먹어보겠습니다. 한우. 와. 야, 마라탕 1단계 맞아. 매운맛 아예 없어. 와. 간은 어떤가요? 간은 아주 잘 됐어. 와. 드셔보시죠. 아, 저한테 딱 알맞은 단계의 맵기입니다. 머리 안 간지러? 아닌 것 같아요. 좀 매운 것 같은데? 좀 간지러워. 승천인 대만 사람으로서 어떻습니까? 진짜 진짜. 아, 한국 사람이에요? 아, 진짜 행복하네요. 한우 넣어서 맛있는 것 같아요.
솔직히 그런 거 같기도 해. 봐봐, 이게 마인드가 진짜 중요하다니까. 한우라 생각하니까 한우만 나지. 한우가 아니에요. 미국소야, 미국소. 갑자기 살짝 찔리지? 빡침했어. 자, 그러면 이제 탕후루를 먹어볼까요, 저희? 먹어볼게요. 오, 맛이 괜찮은데요? 뭐? 왜 그러시죠? 아, 설탕 맛이 왜 이렇게 많이 나지? 블루베리가 안 느껴지네. 하이머스켓까지 먹어볼게. 오, 저절로 나오네. 소린 예술이다. 굉장히 희한하네. 얘를 먹어서 그런가? 맛이 잘 안 느껴져. 맛이 강해서 그런가 보다, 얘가. 뭐, 마비가 됐나? 뭐 조합이 잘 안 어울리나? 묵인데? 이렇게 먹었는데? 진짜로 나 진짜 끌릴 뻔했어, 방금. 그래도 이빨에 안 둘러붙은 게 성공적이네요. 맞아. 우리 저번에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에 다 달라붙어가지고. 근데 호박력 그 자체였어요. 코팅이 돼가지고 이빨이 다 안 닫혀. 여시에요. 그래도 바삭바삭한 거 느껴지긴 하네요. 조심. 이거 뭐야? 규진이랑 나연이 부르자. 애들아, 탕후루 성공적인 거 먹어봐. 나연이 탕후루 먹어봤어? 네, 먹어봤어요. 아픈데요? 어디가 아파? 다 아파요. 탕후루 처음 먹어보거든요? 살면서. 나 안 아픈데요? 맛있는데? 다행이다. 이건 좀 아픈데. 자,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저희가 어떤 요리 해줬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오.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안녕! B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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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